포스코 새 노조 조합원들이 오늘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노조 설립을 선언했습니다. 실체 없는 노조라는 유언비어를 반박하기 위해 직접 나섰지만 사측의 방해로 정식 출범 전까지는 얼굴을 공개할 수 없다며 가면을 썼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수건과 흰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노조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장에 나타납니다. 이번에 설립된 금속노조 포스코 노동조합 조합원들로 이들이 공개석상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포스코 사측의 감시와 협박, 회유와 탄압이 거세지고 있어 정식 출범 전까지 가면을 쓸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이 노조의 실체가 없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외부에 퍼뜨리고 있어 기자회견에 직접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측은 노동조합 방해 조직을 즉각 해체하여 노동 상권을 보장하고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진보 정치권도 지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포스코 사측의 노조 방해 행위를 비판하면서 포스코가 새 노조의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노조 민주화 투쟁을 하다 산산이 부서졌던 트라우마가 여전히 존재했고요. 또 무노조 경영 50년 동안 포스코에 자리 잡은 군대식 문화, 억압적 노무관리. 금속노조는 노조 탄압 등 뿌리 깊이 박힌 포스코의 무노조 경영을 철폐하고 노조가 포스코에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년 안에 정상적인 노조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물신 양면으로 모든 걸 지도하고 지지하며 연대 함께 하겠습니다. 금속노조는 오는 15일 조합원 비공개 총회를 거쳐 다음 달 포스코 노조를 정식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